되게 좋은 장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비브라토의 굵기 조절로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간주 전에 비출게요 할 때는 이제 비브라토가 점점 크레센도 되면서 감정도 함께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브라토가 커질수록 감정이 더 커지게 들려지거든요. 늘다가 비출게요. 다 계산해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서윤 씨는 신기한 게 반주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주인공이에요. 되게 슬퍼요. 맞아. 눈빛이 지금도 막 다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만큼 되게 슬픈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눈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장민호 씨 나왔을 때도 사슴 눈을 또 발견을 했었고. 발견한 사람이 굿마스터죠. 그래서 아까 뭐 비브라토 얘기했지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비브라토 굵기에 따라서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네. 비브라토? 그래서 1절에서는 비브라토 굵기가 2에서 3cm 정도 나왔습니다. 어? 굉장히 작게 그냥. 아, 굵기가 측정이 되는군요. 됩니다. 저희 퍼포먼스 옆에서는 돼요. 그래서 네, 2-3cm 정도. 네. 심지어 이생에 못다한 사랑. 이생에 못한 사랑. 이생에 이생에 못다한 인연 때는 극적으로. 인연. 17cm까지 올라가면서. 차이가 크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감정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노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서윤 씨 정말 대단한 분이고 여왕의 품격이 느껴졌다. 네. 할 정도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네. 서윤 씨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까? 이것도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고 이번 무대 정말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막 감정이 너무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팀원 죄송합니다. 아니 노래 끝나고 눈물을 훔치셨어. 저희 팀원 되게 저희가 밝은 팀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어떡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많이 이제 팀원들이 실망한 것 같아서. 아니 실망했어. 안 실망했어. 안 실망했어. 한계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팀원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눈물이 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울지 마요. 아이고. 진심이 담아져서 그런가 봐요. 맞아. 네. 어떡해. 참고로 나도 눈물 났어. 아. 안성훈 마스터는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팀원들 생각은 누구보다 공감이 돼가지고 네, 저 마음을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들리 미션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라운드거든요. 근데 이제 100% 컨디션이 아닌데도 이렇게 멋지게 소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소절에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가 딱 들리는 순간 아, 내 팀원들한테 하는 노래구나 요 생각이 들어서 좀 울컥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김현우 마스터는 예. 그 양서윤 씨 지금 이제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또 마지막 노래까지 잘 불러줬고 네. 끝나고 나서 서윤 씨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같은 팀이 생각이 났고 혼자서 또 그 나와서 솔로를 불러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도 들면서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